그러면 저는 이래요. 그런 성향의 아이들은 너무 짧은 여행을 계획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에 짧게 답변해드리는 Q&A 시간입니다. 질문 주세요. 혹시 요즘에 반려동물과 캠핑을 많이 가는데 휴가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아, 진짜 많죠. 사실 이제 정말로 애완견이 아닌 반려견, 정말 가족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행을 가거나 휴가를 갈 때 우리 강아지와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짜 주의할 사항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우리 반려견이 정말 원하는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 강아지들도 MBTI가 있죠. 기질과 우리가 제공해준 환경에 따라서 성향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밖에 나가도 어디든 적응 잘하고 재밌게 노는 친구가 있고요. 밖에 나가면 정말 소심해지고 오히려 더 불안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집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여행 갈 때 같이 안 가는 게 좋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 오히려 같이 안 가고 호텔에 있거나 집에 혼자 남겨졌을 때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래요. 그런 성향의 아이들은 너무 짧은 여행을 계획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막 1박 2일 너무 짧게 2박 3일로 가면 아이들이 그 새로운 공간에서 적응하는데 그 시간을 다 보내고 스트레스만 받다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도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적응을 하고 그 새로운 환경에서 즐기는 시간들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소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너무 짧은 여행은 추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소심이의 경우들에는 또 숙소를 너무 옮겨다니면서 가진 않으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한 숙소에서 적응하다가 또 괜히 옮겨버리면 더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숙소에서 꾸준히 있는 거를 더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벌레 주의해야 되겠죠. 네, 벌레에 가장 많은 게 뭐죠? 진드기입니다. 특히 제주도 많이 가시는데 오름 같은 데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진드기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세 달에 한 번씩 하는 예방들 있죠. 먹거나 바르는 것들, 올바른 것들로 예방을 한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여행 갈 때 좀 더 자연 속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도시에서 얕은 범위로 예방을 하고 있었다면 넓은 범위에 진드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그때는 더 한다거나,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수의사들이 보게 되는 건데요, 캠핑이나 아니면 자연 속으로 들어갔다가 이 초파리가 강아지들 눈 안쪽에 그 유충이 들어가서 눈 안에 이 기생충이 생기는 질병이에요. 근데 이거는 막 진짜 눈 안에서 이렇게 꼬물꼬물거리는 게 보이는데 우선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강아지들 털이 눈 안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있다고 이게 안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충은 진짜 움직여요. 조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분명히 움직여요. 그리고 잘 보면 이 제사망검이라고 강아지들 눈 안쪽에, 우리는 눈 윗꺼풀, 아랫꺼풀만 있잖아요. 강아지들은 눈꺼풀이 하나 더 있어요. 제3안검. 그게 이제 눈 요쪽에 있습니다. 요쪽에. 그 안을 이렇게 스며시 보면 한 마리만 있을 가능성 거의 없어요. 분명히 이 안에 숨어서 많은 아이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려고 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 안충 실제로 벌레처럼 움직이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만약에 진짜 움직이는 게 맞다, 그리고 한두 마리만 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바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휴식은 필수라는 거예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장거리로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강아지들이 사람이랑 똑같아요. 휴게소마다 좀 휴식을 하는 게 좋아요. 휴게소에 가면 강아지들 진짜 많더라고요. 강아지들이 쉴 수 있는 공간까지도 좀 마련되어 있는 그런 휴게소들이 있거든요. 반려견 쉼터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휴게소들이 나오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많이 오는 경우인데, 같이 놀러 가는 것도 좋아해, 그리고 혼자 있는 건 정말 싫어하고 막 호텔에 있는 것들을 싫어해, 그래서 나랑 같이 가고 싶은데 자동차 타는 거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타는 거에 대한 공포심을 가진 아이들 중에 교육으로 안 되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차 탈 때만 먹는 항불안제들, 안전한 것들 상담을 통해서 처방 받아서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진정제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저도 추천하지 않아요. 혹시 진정제인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항불안제나 조금 안전하고 라이트한 약을 처방하면 이거 되게 안전하고 괜찮으니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 네, 더위죠. 네, 더위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뭐 더위에 관련된 콘텐츠 많이 찍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창문 조금 열어놓는다고 애들 차 안에 절대 두지 마세요. 안에 진짜 찜통됩니다. 진짜 시원한 상황 아니라면 절대로 강아지만 혼자 두는 일은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혼자 두게 되신다면 시동 걸고 에어컨 키세요. 그거 아니면 절대 혼자 두지 마시고 평소 때에도 산책을 하든 뭘 하든 더위 꼭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네, 우리 많은 보호자분들의 버킷리스트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행 가기. 여행을 가면서도 사실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을 건데요. 그래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만 신경을 쓰신다면 즐겁게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휴가철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에 재밌고 짧은 답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